주택가에 위치한 한 디자인 회사. 어딘가 색다르고 무언가 특별할 것 같은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회사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다름 아닌 주방입니다. 각종 식재료와 양념 소스, 다양한 종류의 술까지. 마치 레스토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커피도 마시고 점심 때 밥도 해 먹고 또 뭐 굉장히 그냥 뭐 회의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그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집에 놀러 온 것처럼 예 저희도 그거예요 자세가 웰컴 우리 집 놀러 와서 즐거워 감사합니다 뭐 사무 공간은 주방을 지나 1층과 2층에 나뉘어 배치돼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1층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 2층으로 이제 공간을 얻었는데 그러면 1, 2층 따로 쓸 때는 너무 이게 단절이 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거냐. 백지원 대표는 막혀있던 1층의 천장을 과감히 텄습니다. 밖에 설치되어 있던 계단도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계단을 반대로 놨어요. 2층 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하면 만날 일이 없어요. 1층 분들을. 그 다른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나서 가게 되면 그나마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1층 직원들과 2층 직원들이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백지원 대표는 이러한 것들이 창의적인 발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에는 1, 2층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통과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이것 또한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